먼저 하지 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수정전이라는 작품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뭐 지문 분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과 이 지문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아니, 하나는 아닌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차원일 것 같아요. 지금 18번부터 21번까지 지문의 내용들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 녀석은 연계 작품이었는데다가 게다가 본문의 내용이 일부 연결이 돼 있었지, 심지어. 그래서 되게 할 만한 작품이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첫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 우리가 연계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산문 작품이 더 그러한데, 산문 작품은 그러면 내가 수쪽에서 공부한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이것처럼 운이 좋은 경우, 이걸 운이 좋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대로 나오는 경우가 보장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뭘 공부하라고 했었냐면, 이 작품의 중심, 인물, 그리고 중심, 갈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심 이야기 구조, 그리고 중심이 되는 배경 요소. 오케이? 근데 봐봐. 결론적으로 이게 뭐야?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노래처럼 인사배, 인사배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안다면 이 지문 부분을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부터 아, 지금 이거 이 장면이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일단은 문제 세트는 공부한 차원이니까 문제 먼저 보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어떤 면제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봐봐. 자, 18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야. 황제는, 중관은, 정상선은, 한복은, 원부인과 공주는 이러고 있죠. 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고 그 인물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사건 구조 판단하는 문제지. 그러면 참고로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뭔데? 아니, 지문 읽을 때 인물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면서 가는 거지. 다만 이 인물을 읽을 때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좀 짜증나는 지점이 인물에 대한 호칭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죠? 항상 고전문학 작품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화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상의 이름을 표현하지. 여기서 주인공인 정수정은 실제로 이 작품 속에서는 대원수라고도 불리우고요. 딸이라고도 불리우고요. 뭐 이런 식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관계도를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기억부터 미음. 뭐예요?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 녀석도 역시 문장을 읽으면서 차근히 옆에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셔도 좋을 거고, 세 번째 문제, 20번 문제를 봤더니 A, B를 이해해보래. 참고로 A라고 하는 것은 장계라는 대상, B라고 하는 건 첩서라는 대상인데, 자,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지. 둘 다 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글이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비교적으로 이해해보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 자, 18번, 19번, 20번 문제. 독특한 거 있었어? 이런 패턴 처음 봤어? 이런 거 있었어? 없지? 오케이? 우리 기출만 연습을 많이 했다면 이 구조 자체가 너무 특이한 점이 없을 지경일 거야. 그죠? 마지막 21번도 마찬가지. 자, 이 작품은 연계 작품이야. 연계 작품의 경우에는 보기를 줄 때 보통 작품의 해석의 틀을 준다기보다는 뭘 준다? 문제 풀이용 보기를 준다고 했었죠. 이제 문제랑 연결시켜야 될 지점들을 만드는 보기를 만든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 녀석은 먼저 읽어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놨네.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원수를 갚는 효녀이며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역할을 말했고, 이 정수정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충실하게 잘한다라고 말했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숙련된 프로 학생러는 선택지 모양이 대충 예상이 될 거야. 어떻게? A라는 구절을 통해서 효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라는 구절을 통해서 영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딴 패턴이겠지. 안 봐도 비디오처럼 나와야 돼, 이 정도는. 이랬지? 자, 우리가 많이 겪었던 패턴의 문제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이게 연기 작품이잖아. 그치? 연기 작품이고, 연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구체적인 해설 부분이 조금 없지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 전체 주거를 할 때 얘기를 안 했구나. 얘들아, 페이지 어디 갔어? 그 11페이지에 있는 32번 문제 어부단가 있거든? 자, 그 어부단가를 잠깐만 참조 좀 해보자. 어휘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육모에서도 같은 일 벌어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휘 안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연기 작품은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같은 일도 벌어졌고 지금 이렇게 소설이 고전 소설이 연계됐을 때도 딱히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의 틀 같은 거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뭘 해야 될지를 이해하는 건 첫 번째 단계 끝낸 겁니다. 연계작품이다. 연계작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구조 내용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보기에서나 혹은 어휘풀이를 통해 어휘풀이 등을 통해서 물론 낯선 부분을 가져와서 문제의 어떤 뭐랄까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설을 주겠지. 그렇지만 적어도 이 본문 정도 연계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은 딱히 뭐 틀로 도움의 틀을 주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분석해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다. 왜? 문제의 스타일과 구성은 맨날 보던 방식 그대로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 그치? 머릿속에 담아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쭉 읽어나가 볼까요? 쭉쭉 가봅시다. 이때 예부상서 질량을 슬픈 사실이지만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정수정전을 우리가 안 했잖아. 그치? 근데 질량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임은 만약에 이 작품을 선생님이 수업했다면 되게 강조했었을 거야. 이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걸쳐서 정수정과 가장 대립을 이루는 중심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치? 질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 아니지 이렇게 쳐야지. 그죠? 그리고 그걸 못 치더라도 칠 수 있었을 거야. 왜냐면 그 다음 뭐예요? 황제 가장 총이하신 인물 두 명 나왔어. 질량과 황제야. 두 사람의 인물관계는 질량을 총애함. 됐지? 총애가 뭐다?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질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그렇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오케이? 서전의 인물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정상서. 오케이. 새로운 등장인물. 근데 여기서도 이 정도 패턴이 알아야지. 정시성을 지닌 상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다? 정수정의 아버지다. 이 정도는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상서는 일찍이 신량이 소인인 줄 알고, 그치, 소인배라고 하죠. 황제께 간화되 황제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신량이 이를 알고 정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사건 전개 관계 보이시죠? 황제는 얘를 총애하고 정상서는 신량을 뭐해요? 견제하는 중입니다. 황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제를 듣지 않고 어느 쪽? 이쪽 편을 더 들고 있는 중이지. 그렇죠? 사업판도 어렵지 않습니다. 차시 무슨 뜻이야? 참고로 차시, 각설, 차설 이런 식의 고전소설 일반 어투 이거 뭐요? 한편으로 번역하면 된다. 알고 있지? 한편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변화. 마침 정상서가 병이 있어 상소하고 그 봉고문을 올리고 참석을 못했더니 황제가 만조 백관더러 그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정상서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지금 기억 읽었잖아. 그냥 한꺼번에 하자. 어렵지 않으니까. 하고 사관을 보내라고 했더니 진량이 나와서 말하죠. 정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옵니다. 신은 누구? 진량, 자기 자신. 그치?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챕터의 내용은 진량이 정상서를 모함하고 있음. 그럼 내 옆에 가거든 중이야.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요. 상서가 요즘 조회도 조금 그지 달라진 것 같고요. 상서의 집에 가보니까 말도 좀 수상하게 하고요. 심지어 오늘은 조회도 붙여놨단 말이죠. 이상한데요? 황제는 대경 깜짝 놀라 처벌하려 하시거늘. 오케이? 그래서 황제는 처벌하라고 했는데 중관이 말합니다. 중관. 중관은 선생님도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람의 이름인지 지금 사람 이름이 중관일 수도 있고 무리중자 관리, 그러니까 관리의 무리들, 그러니까 신하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게 문제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무신하들, 선생님이라면 무신하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무신하들이 말을 하죠. 정상서의 죄가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그쵸?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러고 있는데 뭐 옆에 하늘이가 제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걔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자 황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했어? 듣지 않고 절강의 귀향을 정한 거야. 자, 모함이 됐고 중간에 좀 중요한 거 아닌가 넘어가자. 그 결과물로 정상서는
귀양을 가게 되었지. 오케이? 모함과 귀양. 일정한 구조. 그죠? 패턴이 보입니다. 이때 스토리가 팍팍팍팍 이어지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관은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집에 가서 환명을 전하니 상서는 크게 울면서 내가 일찍 국군 나라의 은혜를 갚을까 했더니 소인, 소인은 누구야? 진량의 참원. 참원은 뭔데? 거짓. 참하는 말. 참이라고 하는 건 뭐하는 거면 대상을 모함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모함하는 말을 입어 이제 귀향을 가게 됐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려 하면서 칼을 빼서 서한을 치며 막 말합니다. 선생님 칼을 뺐어요. 서한을 쳤답니다. 서한이 뭐죠? 책상. 오케이? 책상 모서리를 깡 하고 날려버린 거야. 드러운 놈의 거! 이러면 되죠? 그러면서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열이 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했습니다. 아, 칼을 빼는 이유는 뭐예요? 진량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겠지. 지금 그냥 꼼꼼하게 읽으면서 가는 것뿐이야. 그죠? 갑자기 칼을 왜 들었을까? 열받아서. 그 열받음의 대상은 진량. 그치? 하고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통도하고 그치? 정말 애원하고 가지 말아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나. 그리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친척과 노복이 뭐예요? 노복. 노예, 어 맞죠. 노비들을, 그치? 한꺼번에 한꺼번에 노복이라고 부르죠. 자, 지금 읽을 때 계속해서 자꾸 어휘와 관련된 부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거 보이고 있을 겁니다. 첸트는 고전 문학은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는 단어들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이야. 여기서 막히면 안 돼. 자, 서러워했습니다. 자, 이제 귀향을 가게 됐고요. 스토리 그냥 쭉쭉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사관이 재촉합니다.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수의는 무슨 뜻? 쉽게, 빨리, 어서. 행장. 뭐예요, 행장? 여행 장비, 그쵸? 옷까지 캐리어 준비해 오시오. 해서 차리거라고 말하니까 정상서가 일변, 한편으로는 행장을 준비하면서 부인더러 말을 하죠. 나는 천만의 예의에 귀한 가거니와. 아, 그럼 참고로 정상서의 부인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니까 체크해야겠지, 그쵸? 그리고 당신은 여아를 데리고, 여아를 데리고 가래요. 여아는 언급의 대상이었고, 참고로 이 여자 아이죠? 누구야? 정수정. 정수정. 아직 정수정이 태어나기 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그치? 일단 귀향을 가버리면 어떻게 그 뒤를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법이니까. 하고 즉시 발행할세. 발행한 건 뭐 한 거야? 출발한 거야. 여행길을. 그렇지 않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녀는 가슴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 됐죠? 이렇게 해서 뭐야? 이별하게 되었어요.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 쭉쭉 따라가고 있죠? 계속 갑니다. 정상서. 여러 달 만에 귀향지에 이르니 절강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자, 이때 지금 팁이 찢어진 거죠. 먼저 정상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절강으로 입에 넣는다고 했었지? 자, 절강으로 갔는데 이 절강에 뭐가 있었던 거야? 만호. 이 만호는 이것도 국정문학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보통 만호 정도의 어떤 집들을 책임지는 그 책임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절강 만호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깨끗하게 집을 정리하고 정상서를 머무르게 되었어. 오케이? 그래서 만호의 도움이, 또 사람 이름이니까 동그라미 정도 쳐놓고. 됐지요? 계속 차설. 자, 또 스토리 달라졌습니다. 정상서 접고한 후로. 접고한 건 뭘까? 어려운 단어 아니야. 적은 적적한 거고 거는 거주하는 거야. 외롭게 혼자 살다가. 맞지? 귀향 갔잖아. 적고하다가 슬픔을 먹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세 달 만에 호련 득병, 병을 얻어서 마침내 세상을 연결하니. 연결한 건 뭔데? 연결식이란 말 들어봤잖아. 떠난 거야, 세상을. 사망. 오케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정상선 절강이 갔다가 세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기 위해서 맞지 않았죠? 세 달 만에 사망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뭐 중심으로 보고 있어? 인물 나오는 거 체크하는 중이고 사건 정리하는 중이지? 여러분들도 문제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선생님이 모든 작품들을 이런 식으로 읽을까요?
아니죠. 문제를 먼저 보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 공간을 중심으로 배치의 배치와 사건 전개 양상의 틀림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읽었을 거야. A 장소가 어디지? 무슨 일이 벌어졌지? B 장소는 어디지? 무슨 일이 벌어졌지? 이 두 장소 간의 관계는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술은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알겠죠? 모든 작품을 똑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뭔지 확인했고 그 문제에 맞춰서 지문을 읽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대신 선생님은 설명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너희들은 이걸 호다다다다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탕탕 끊어가면서 동그라미 쳐다가면서 중심 사건들에 해당하는 부분 살짝살짝 뭐 메모까지 할 필요 없고 그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든 뭐 네모를 치든 간에요. 자기만의 기호를 만드세요. 아시겠죠? 계속합니다. 독서하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지 않냐? 따라갈 만하지, 그지? 자, 그래서 세상을 연결했어. 절강만호는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께 기별을 했지.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절강만호가 한 일은 첫 번째, 황제께 뭘 보냈고요? 장계로 보고했고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신경 쓰고 있는 중이지. 왜? 이게 A였잖아. 장계가 뭔데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어떤 병을 얻어서 어떻게 사망하였으며 어떻게 처리하는 중입니다. 됐지? 그리고 또 뭐도 했어요? 부인께 기별하니라. 부인께도 기별하니라. 자, 미리 말씀드릴게. 요런 부분이 바로 꼼꼼함 싸움이에요. 꼼꼼함의 싸움입니다. 자, 얘들아, 문제를 잠깐 먼저 좀 체크 좀 하고 올 건데, 어디 갔을까? 잠깐만, 내가 이거 어디서 메모를 해놨었는데? 이따 말할게요. 선생님 지금 어디다 적어놓고 까먹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게 왜 꼼꼼한가? 뒤에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부인께도 기별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부인께 기별하고라고 넘어가 버려 있거든, 그치? 맞죠?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빨리 읽어야겠다고 속도만 따라갔다가는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아까 뒤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놓칠 수도 있다고. 그런 것들 신경 써달라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누가? 뭐 하고 있는지만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계속. 이때 부인과 장수정이 정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그렇죠. 고급 기술 들어가야지. 자, 이때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때는 무슨 때야? 그러니까 이별하고 그 뒤의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또 빠르게 읽고 급하게 읽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오케이? 그걸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망 때문이라고 오인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 이별한 후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별한 뒤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지 죽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문득 시비가 뭐? 심부름꾼. 심부름꾼이 와서 구합니다. 말해줍니다. 절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절강은 어디죠? 우리 남편이 유배간 곳. 그래서 부인이 급히 불러 물어보죠. 답변을 합니다. 정상성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아, 그래도 이 문제가 그래도 쉬울 수 있었던 건 이런 구절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 뒤에 오케이? 역시 정상서에 부인이 이렇게 쓰자. 다음에 소식을 듣겠지. 그 소식의 내용은 남편의 사망 소식이죠. 순서가 정리되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 조심 좀 해달라는 거야. 요 부분 이런 거.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고민의 지점을 만들고 싶을 때 선생님이라면도 요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속을 것 같거든. 이해됐죠? 평가원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니들이 어떻게 해야 잘 틀리는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인과 정수정은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내며 혼절 쓰러진 거죠. 쓰러졌고 12등이 창황망조 당황해하면서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늘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그쵸? 그러면서 기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중량. 중량의 내용은 읽어라 읽지 마라. 읽어라. 반드시 읽어라. 왜? 중략이 있는 이유는 문제 출제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 거야. 그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급제를 했고 북적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의 영의성을 밝혔고 우리 많이 보던 여성용 소설의 일반적 패턴 맞죠? 그리고 정혼자인 장연과 혼인을 하게 됐죠.
자, 그 다음 수락된 사건 속에 있는 거는 정수정이 급제를 했고 싸움에서 승전을 했으며 누구와 결혼까지 했어? 장연과 혼인까지 했죠. 그리고 이후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이 대원소가 되고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진했는데 참고로 이 정도도 여러분들 어휘력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장연이 아니죠. 정수정이 대원수고요. 장연이 중군장입니다. 선생님 이거 왜 있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선생님이 그동안 그 수특에서 문학작품 얘기했을 때 대원수 중군장 관계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선생님이 나이 대놓고 설명했습니다. 대원수는 전체 본진을, 전체 진을 이끄는 대장이고 그 대장이 이렇게 중군이라는 것과 좌군, 우군, 후위군, 수송대 이런 것들을 각각 맡는 대장들이 따로 있는데 이때 이 센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다? 중군이다. 핵심군이다. 그쵸? 얘들이 기동대 역할을 할 거고 얘는 선봉대 역할을 하겠지. 얘는 수송대 역할을 하겠죠. 오케이? 이것도 다 말씀드렸잖아. 그대로 나오잖아 지금. 그대로 쓰이는. 항상 쓰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정보를 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봐봐. 지금 봐봐. 대원수래. 근데 여러분들은 이 대원수라는 단어를 보고 뭐라고 번역해야 돼? 정수정이잖아. 대상을 호칭하는 말이잖아. 그치? 자 정수정의 이야기야. 호왕의 과의 결투에서 승리하였음. 사건 정리 중이야. 여전히 환웅이랑 똑같아. 그래서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도로 묻죠. 자 되게 정보가 압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어디? 황성. 황성으로 가는 길에 어디를 들르게 됐어? 강서라고 하는 지역을 들르게 됐어. 근데 요 타이밍에서 여기에서 요 사이에 있는 거지. 지금 정확하게 얘는 황성으로는 목표하는 지점이고 강서는 근처에 있는 거야. 맞지? 이때 한복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이게 바로 연계의 힘이죠. 한복이 누구지도 우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정수정의 신복. 오케이? 왜냐? 이걸 왜 할 거냐? 수용은 완전히 연계된 지점이었으니까. 이게 연계된 지점이잖아. 그치? 자 아무튼 간에 한복한테 물어보죠. 야 진량 귀양지가 어디야? 이러고 물어봅니다. 수십 년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합니다. 그래서 한복은 대원수의 분부를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분부의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그치? 규명하는 게 중요하죠. 뭐 해야죠?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그쵸? 철기병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 그래서 한복등이 듣고 나는 듯이 달려가서 바로 내실 안방으로 그냥 말타고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들어왔어. 그랬더니 진량이 대경 깜짝 놀라 연고를 묻죠. 왜 구하셨는지 왜 오셨어요? 한복은 칼을 들어서 시종 다 죽여버리고 군사를 호령해서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강서에 가서 뭐냐 진량의 집에 가서 진량을 포박해서 정수정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됐죠? 자, 대원수 위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 그 대저 대 아래에다가 꾸려놓고 노기가 대발해가지고 부친을 모해하던 죄상을 문충합니다. 너 왜 그랬어이다 부식이야. 진량은 다만 살려달라 빌건을. 참고로 이 부분이 좀 달라진 점이죠. 여러분들 수능 그 완성 지문에서는 변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압축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들었어. 대원수는 무사를 호령해서 빨리 베라 죽여버려라 하고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들이거늘. 뭔 소리야? 머리를 왜 주었을까? 잘라왔잖아. 머리가 잘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원수는 재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를 지냈죠. 오케이. 그러자 다음 정수정은 진량을 베어 원수를 갚고 제사를 지냈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황제께 첩서를 올려. 참고로 지금 요즘 분들 읽었을 때 우리 그 마지막 보기의 내용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황제께 첩서를 올려. 오케이. 그 다음 또 계속하는 일이죠. 황제에게 첩서를 올렸어요. 첩서는 중요한 단어니까 보고 있는 거죠. 자, 첩서에 잠깐만. 이때 이 장계의 내용은
정상서가 세 달 만에 사망했어요의 보고서지, 그지? 이 첩서의 내용은 정수정이 포항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걸 보고한 거겠지? 그래서 아니야 대놓고 이건 승전을 알리고 했으니까 승전만 가자. 승전을 알리는 보고서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군장 장현은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해서 오호 찢어졌구나. 장현은 기주로 보냈고 자신은 또 단어를 벌써 까먹었어. 자신은 경사로 향해서 자 이동지가 다르죠. 군이 워낙 크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움직인 거죠. 여러 날 만에 궐하에 이르렀습니다. 황성 간다고 했었잖아. 황성궐에 간 거겠지. 자, 황제는 백관을 거느려 대원소를 맞아 치하하고, 치하하는 건 뭐? 노고를 치하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고생했다고 칭찬해주며 좌강로 평북후를 봉했대요. 이건 뭐 직책명이겠죠. 오케이? 이게 직책이 하나 더질 때마다 녹봉이, 연봉이 그냥 막, 그치? 연봉 30억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정도 레벨이면. 30억이 뭐야?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사은하고 어디로 갔어요? 청주로 갔답니다. 그 다음에 청주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부분인데 선생님이 지금 읽을 때도 강서로 갔구나, 기주로 갔구나, 얘는 경사를 거쳐 청주로 갔구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쓰면서 읽고 있지?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 출제하기 좋은 지점들이라서 그래. 어느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구분하는 거니까. 자 계속 읽자. 거의 다 왔어. 차설.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봐봐. 아까 장현 어디 갔다고? 기주로 갔다며. 이제 장현의 얘기입니다. 장현은 기주로 가서 모친인 태부인을 배웠고. 오케이. 새로운 등장인물. 모친인 태부인. 태부인은 의무관계 판단해야 되지. 장현을 누구라고? 엄마.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우리의 주인공 정수정에게서 장현의 어머니인 태부인은 누구임? 시어머니잖아. 판단되시죠? 맞죠? 그래요. 그래서 태부인을 보고 전우사연을 고하고,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을 했대요. 자, 통분을 했다. 그 통분의 원인은 뭐 때문에? 전우사정. 그러면 그 전우사정의 내용이 뭘까요? 장현이 꼴대당한 일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구조예요. 장현이 좀 못났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못났다기보다는 당대 남성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랄까? 오케이?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 대원수자가 된 건 알겠는데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꿀리질 않나, 나 오줌 싸게 만들질 않나, 나를 자꾸 혼내질 않나 이런 게 벌어지니까 엄마한테 지금 뭐 한 거야? 잃는 거야 지금 이거. 그리고 통문의 내용은 뭐겠지? 아니 우리 며느리라는 애가 자기 남편을 이딴 식으로 대접했어 하면서 화를 내는 거겠죠? 예상되십니까? 그 전후사정의 내용이 그겁니다. 통분. 봐봐. 너를 길러 벼슬이 공무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 없던 차에. 측량 없다는 얘기는 재수 없다는 뜻이니까 아, 너 애 하나 잘 키웠다. 그쵸? 아니 한 국가의 중군장이 됐잖아. 그쵸? 그런데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요. 그거지 이거지. 전후사정의 내용은 전쟁터에 가서 부인에게 욕을 보인 거래요. 자, 봐봐 이렇게 부인에게 욕하기 이상하잖아. 욕을 보임. 전우사정의 내용이 이렇대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겠지. 장현이 아주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쪽팔린 일을 당했구나. 그쵸? 군대 앞에서. 그리고 지금 뭐 태부인은 왜 화를 내는 거야? 자기 아들 내미를 자기 며느리가 막했으니까. 열받지. 근데 자 그런 다음 보자. 장현의 다른 부인들인 원부인과 공주.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원부인하고 공주가 들어옵니다. 옛날에 다 이딴 식이었어요. 그쵸? 이 장현도 부인이 무려 셋인 거야 지금. 그지? 정수정도 부인이고 원부인도 부인이고 공주도 부인이에요. 다른 부인들이 부인들이 원부인과 공주가 말합니다.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오. 오케이? 시어머니 정확하게 판단합시다. 우리 저 사람 대원수예요. 오케이? 알겠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맞고, 두 번째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과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놓아지 마소서.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태부인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유로요. 첫 번째, 너무나 높은 사람이다. 함부로 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뭐다? 저 사람도 대의를 아는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남편을 욕볼 수 있지만 집안에 들어와서는 며느리로서의 면모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태부인이 그렇게 여겼대지. 니들이 말이 맞는가 보다 생각했고, 그래서 신녀에게 정한 신녀를 정해서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좀 하시네. 태부인은 서찰을 어디로 보냈어? 청주로 보냈어. 자, 공간에 대한 정보가 판단된다면 이 청주가 왜 청주로 가는 건지 이해됐지? 청주에는 누가 살거든? 누가 있거든 지금? 자신이라고 말했네? 정수정이죠? 그럼 서찰의 내용이 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 야, 지금 앞에 장기도 시험화됐고 여기 어디 가서 첩서도 시험화됐는데 왜 서찰은 다를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서찰의 내용이 뭔지는 읽어보면 알아. 봐봐. 이때 차설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오케이, 정수정도 찜찜한 거야. 내 남편을 징계해버렸잖아. 그죠? 아, 그랬구나. 찜찜했어. 근데 시비가 문득 아래대 기주신이 왔다고 하거늘. 오케이. 그래서 불러들여서 서찰을 본 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기뻐 즉시 회답하여. 오케이. 센스 발동해야죠. 서찰을 받았는데 그 서찰을 받아본 정수정이 기뻐하면서 즉시 답서를 썼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안 쓸게요. 네. 왜 그랬을까? 현재의 내용에 뭐가 써져 있었을까? 좋네요. 며느라, 그럴 수 있는 거. 아, 얘기도 들었고 잘했다.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와서 만나고 싶구나. 이런 식의 내용이었겠지. 그러니까 가슴의 답답함이 풀렸겠지. 그러니까 기뻤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의 변화죠? 심리의 변화죠? 답답한 상황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를 찾는 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그 국어 시험 때부터 공부하는 내용 아니야. 중심인물의 장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어봤잖아. 맨날. 그거잖아. 해서 즉시 화답해서 보낸 다음에 이 길 행장실을 바로 갑니다. 바로 출발! 하고 가는 거죠. 홍군 취삼으로 본관 저기에 명앞에 차고 수심치를 벌여 성밖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홍군 취삼에다가 본관 저기에다가 명앞에 찼다는 얘기는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 하이바? 하이바 맞지? 하이바 딱 쓰고, 그죠? 얘 뒤에 딱 메고, 그 다음에 군기 딱 차고 옆에 호위무사를 딱 데리고 저벅저벅 오는 거지. 대원수답게. 오케이? 딱 왔어.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해서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께 이해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자정했지. 오케이? 한복이 워낙 신복이다 보니까 같이 데리고 다녔고, 한복을 통해서 한복이 이렇게 정수정을 호위하는 상황 속에서 태부인께 예의를 했어. 뭐예요? 시어머니 저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하고 한 보고서를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두 부인, 아까 누구? 원부인과 공주 더불어 예필 자정, 예를 마치고 자정 가만히 앉았대요. 봐봐, 내가 대원수인데 네가 지금 내 밑에 꿇어야지. 그게 아니지. 뭐하고 있어? 자기가 태부인 밑에 앉았잖아. 예법을 차리는 거야. 그 모습이 바로 태부인이 기대했던 모습이고 원부인과 공주가 설명했단 말이지. 얘가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오케이? 태부인은 그래서 과거사를 뭐 답답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정으로 섬기지. 오케이? 바깥일은 바깥일이고 아니란 아니다. 구분하자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긴 시간, 몇 분을 얘기한 거야 이거? 자, 이 작품을 거의 뭐 30분 동안 얘기를 했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동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과연 이건 연계니까 5분 컷 할 수 있을까?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 선생님이 아주 지나치게 천천히 설명한 감은 있지만 이렇게 읽었을 때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쭉쭉 보일 거야. 봐봐. 자, 완벽하게 이해했지? 1번부터 그냥 문제를 쭉쭉 풀자. 18번. 인물에 대한 얘기. 1번.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 누구? 진량의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했지? 뭐 어려운 말 있어? 2번. 중관은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했습니다. 맞죠? 어떻게 말만 듣고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정상서는 자신이 소인 누구? 진량의 참언 때문에 참언이 뭐라고? 모함하는 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선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네 번째,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갔지?
가서 그의 죄를 믿고 처벌해야 장난하냐? 처벌 내린 건 누구야? 정수정이야. 한복은 가서 데리고 왔지. 맞죠? 얼마나 쉬워. 룰루랄라 해야지. 5번. 원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켰죠. 오케이? 룰루랄라. 19번. 구절의 미팝. 자, 기억이 뭐였어? 정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을 못했대요. 이 기억 때문에 진량에게 정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사리판단 되죠? 두 번째.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행장 차리소서. 뭐예요? 정상서에게 빨리 귀향을 출발해야 된다고 재촉하는 말이었죠. 이게 마지막 배이지? 자, 니은으로 인해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잠깐만, 비보가 무슨 뜻이야?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 맞아. 나이스. 그러면 빨리 출발합시다 라는 말을 듣고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걸 짐작하게 됐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2번이지. 그죠? 근데 이걸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잘 생각해봐. 지금 귀향 가게 된 상황에서 보통 이런 작품들은, 그치? 귀향을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뒤에 나쁜 일들이 쏙 쏟아지기 마련이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나쁜 일들이 전해진 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충 읽고 넘어가면 또 엉뚱한 답을 고르고 앉아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혼자서 자기 스토리를 새로 만들어내고. 그죠? 3번. 디귿이 뭐더라? 정상석께서 지난달 보름에 별세하셨나이다. 이 말에 인해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맞죠? 혼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번째. 리을. 대원수 호황이 승리했습니다.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됐죠. 그 보답의 내용이 뭐였더라? 땡큐. 거기 그거. 자, 아예 관직을 받았죠. 마지막 5번. 미음. 서찰을 본 조태부인이 서찰이라.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채미를 하게 됐다. 그렇지. 그런 내용도 여기서 문제화 시켜놓은 게 보이시죠? 오케이. 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바로 가보자. A는 장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장계가 뭐였더라? 정상서가 사망했다고 쓴 만호의 보고서. 맞지? B는 첩서야. 첩서는 누가 쓴? 정수정이 쓴 호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고서. 맞지? 자, 가자. 1번. 장계는 자신의 귀향 사례를 보고할 목적으로. 뭔 소리야. 누가 썼다고? 만호가. 무슨 내용으로? 정상서가 죽었다고. 아, 그만 좀 쳐. 두 번째, 이 장계는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말도 안 되죠? 오케이? 3번. 첩서, 승전보는 호황과 벼링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완벽한 설명이잖아. 4번. 첩서는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하려고? 아니지. 첩서는 왜 보내는 건데? 일단 보고서를 먼저 올리고 내가 군대가 움직이는 건 한참 걸리잖아. 그치? 먼저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5번. A와 B에 담긴 소식은,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A와 B 담겨있는 소식은 황제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찾아봐. A가 뭐라고? 요거야.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사망이야. 사망의 소식은 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니? 아닌지. 부인에게도 기별했습니다. 맞지? 오케이? 이런 데서도 오답 포인트가 나왔다고.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낮았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해. 5번이 5번 자리에 있어서 그래. 그지 아니야? 그렇잖아.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망서니까 황제한테 보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소식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여기는 그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이답을 좀 골라놓고 아씨 난 역시 빨리 풀어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하고 틀렸겠지.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이 문제가 오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5번이 5번에 있기 때문이다. 5번이 5번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21번은 우리가 선택지 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했었잖아. 그 예측이 드러나맞는 즐거움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번. 진랑의 귀향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원수가요. 맞죠? 오케이. 진랑을 찾아 부인의 찬을 하늘 추려주려는 정수정의 현이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그렇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 현이라고 하는 것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게 현이라 매. 보고에서 그랬잖아. 선생님,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만 현이인가요? 현이는 다른 모습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지!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에 감상하는 거야. 보기가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스토리 만들어내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효녀라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닌데? 하면서 내 생각을 품는 건 문제를 완전히 잘못 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2번이에요. 제상을 차려 부처님께 제사드리는 대관수의 모습 있었습니까? 꼭 점검 잘하세요. 이 장면도 꼭 있는지 점검하면서 읽어야 돼. 있었어. 좋아. 정수정은 부친의 원신을 갖는 효운으로서의 손님을 다해서 죽인 부친의 원수를 위로하고 있다. 무지없이 제사 지냈고. 세 번째, 장현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있었지.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는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못마땅함을 볼 수 있다. 그쵸? 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됐다면 처벌하면 안 되는 거고,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중시했다면 처벌을 했는데, 태부인은 처벌을 했기 때문에 화냈지. 그러면 남편으로서를 모시는 게 제대로 안 됐다고 화내는 거야. 하지만 따져보니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옆에서 하는 말도 들어보니 맞는 말이기도 해. 그래서 화를 내지 않게 된 거지. 3번 오케이. 4번, 장현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 있었나? 있었지. 정수정은 군대를 토크소를 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 야, 너무 쉽잖아. 지금 이게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니? 아니죠? 오케이. 장현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모습은 뭐라고 연결해야 돼? 이거 뒤에 맞는 말로 바꿔볼래? 이 뒤를. 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수정이 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웅으로서의 모습과 가문으로서의 여성 사이의 모습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지? 답으로도 바꿔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약간은 아니고 선생님도 이런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들도 내가 문제를 만든다면 이런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정말 공부 잘 된다. 내가 문제를 만든다면. 지금 상원 선생님이 답 오답을 방법을 바꿨잖아. 거꾸로 내가 만약에 1번 선택지를 가지고 답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건 어떻게 꿔야 진짜 제대로 꿀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50명 정도가 틀려버릴까? 그런 거 생각해보기 시작하면 공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한복의 호의를 받으며 기조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의하는 정수정의 모습 있었고요. 오케이.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쵸? 군사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여준 분들에서는 영웅의 모습. 하지만 태부인께 예를 취하는 모습에서는 며느리의 모습이 나왔잖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됐지? 이런 식으로 21번 문제의 선택지를 잡아봤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정전 끝났고요. 자, 일단 영상은 잠깐 끊어가고.